네,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중반부입니다. 지금까지 인선에 나타난 특징을 청와대를 출입하는 신정훈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신 기자, 그 승격이 예정된 중소기업 벤처부 제외하면 17개 부처 중에 11개 부처 장관이 지금 내정이 됐고 네. 또 뭐 후보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경제부총리는 일단 다 통과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정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통합정부 같았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일단 아직 인선이 좀 남아있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통합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폭넓게 그렇게 기용해서 네. 근데 실제 인선 내용을 보면 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장관급 12명 중에 보수 지정 인사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선 공신이나 같은 당 정치인 또는 캠프 출신입니다. 자, 오늘 야당에서도 뭐 이런 인사 편중 문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인선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인사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 인선의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 이전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특히 법무나 국방, 교육, 외교, 문화 이런 등등의 부처 장관 인선을 보면 예. 큰 폭의 정책 전환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초대 내각의 보수 진영 인사가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입니다. 자, 신 기자, 그리고 이번 인선 보면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예. 모습이고요. 아, 지금 현재 이제 검찰개혁의 이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예. 조국 민정수석은 나란히 참여연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네. 또 문재인 정부 환경팀은 전원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예. 김은경 환경장관 내정자는 패널 사건 때 시민대표로 활동을 했었고 예. 안경호 환경차관은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예. 그리고 심혜의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는 녹색연합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온 인사 중에 네. 시민단체 출신이 40%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시민단체 출신들 뭐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는데 네. 이 때문입니까? 이게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청와대 인사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드러낸다든지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내정됐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예. 최근에 갑자기 내정이 철회가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네. 네. 당시 노동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예. 과거 갑을 오토텍 민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력 때문에 민주노총 등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를 하고 예. 있고요. 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 대해선 동서 발전 사장 당시에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 부당 노동 행위 정황이 있었다면서 역시 민주노총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정부 정책에 뭐 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이 정책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들도 좀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네,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정교조인데요. 정교조는 2014년에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네.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에서 패소를 했지만 예. 새 정부 들어와서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노총에선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통신비 인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책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노조,
이런 곳에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미래부 보고도 무산되고 그런 이유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